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선호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제넥신, 코드번호는 6월이래요. 네, 095700이고요. 현재 시간 6월 17일 목요일 4시 14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전일에 이어서 리뷰를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일단 좀 횡보가 좀 이어지고 있죠. 네, 제가 일봉인데 오늘은 그냥 2평을 좀 지워버렸어요. 네, 2평을 좀 지워버렸고 그냥 2평을 가끔씩 지워도 조금 뭔가 생 차트를 보는 느낌이라서 네. 약간 여기 라인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근데 이게 딱 뭔가 좀 반등이 나오는 구간을 살펴보면은 지지와 저항, 지지와 저항에 있어서는 좀 뚜렷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그 다음 레벨은 여기인데 그렇게 머지 않은 시간에 안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바닥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머지않은 시간 안에 이제는 제가 예전 여기서부터 이제 리뷰를 했었죠. 이때 2월달 초였나 그때부터 리뷰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3월달인가 2월달인가 매수 관점보다는 조금 지켜보자 라는 관점이었는데 물론 중간중간 이렇게 슈팅도 주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일단 거의 다 와간다 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네, 이제는 다 와가고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기준점에 있어서 예전에 이제 제넥신이 보여왔던 행동들을 보게 되면은 많이들 그렇게 행동을 했으니까요. 네, 아마 많이들 지치고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아마 당연히 제넥신을 아마 몇 년 동안 봤던 분들도 지칠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당연히. 근데, 이렇게 머지않은 시간 안에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 어제 영상에서, 네, 플레임샤트님께서 자주 챙겨보고, 제가 사실 근데, 제넥신을 진짜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제 영상에 대해서 만족스럽진 않아요.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근데 분석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바이오들이 다시 주도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네. 제넥신 비중이 제일 많고 물려있지만 이 녀석의 끼를 믿어본다. 주도하는 날은 올 거라고 봐요. 무조건. 네. 무조건 온다라는 관점인데 절대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또 많이 좋아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섹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다 보니까 얘 갈 때는 이렇게 가죠. 또 갈 때는 항상 또 미친 듯이 뭔가 모멘텀만 하나 붙으면 붙었다 싶으면은 이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 가요. 이런 식으로 가요. 그리고 제넥신도 그 중에서 이제 주도하는 섹터들 중에서 항상 껴있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네, 분명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머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 1200억의 이제 12 포기, 예. 제넥신 임상 자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전환사채 발행을 포기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자금 조달 방법이 현안에 떠올랐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의 코로나 백신 임상 3상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대규모 임상을 앞두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데, 일단 회사가 갖고 있는 다른 상장 법인 지분을 매각 여기서 생긴 돈으로 코로나 백신 임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비 발행이나 유상증자 등 외부를 통한 대규모 자금 조달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보게 되면은 일단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넥신 입장에서는요. 어쨌든 시비 발행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재무적으로 어쨌든 부채가 줄게 되고 자본이 증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재무 구조의 안전성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제가 볼 땐 제넥신의 주주들을 생각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어쨌든
12전환이 되면 주식수가 늘어나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분들의 주식의 가치는 희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조금 반대를 하죠. 주주한테 이제 시비 물량을 넘긴다거나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그러면 또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참다가 이제 그냥 던지는 경우도 많고 네, 그러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유상증자랑 시비 전환을 많이 합니다. 통상적으로. 네. 왜냐면은 돈이 안 나오니까요. 돈이 어디서 이제 결국에 뭐 이렇게 후원을 받든지 아니면은 뭐 그래야 되는데 쉽지는 않죠. 네, 그러지 않고 다른 상장법인 지분을 매각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볼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내부 경영회의 자금 조달 방법은 내부 경영회의 검토 후 이사회를 통해 확정 공지하겠다. 그래서 근데 이것도 또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결국에는 시가총액 뭐 폭락을 했죠. 네. 주주들의 동요가 커지자 회사 측에 발빠르게 입장 정리를 한 셈이고. 그래서 임상자금 내부 마련 방안이 더욱 유력하게 되었다. 제넥신이 나스닥에 상장된 중국 바이오 기업 아이마합의 지분 5.83%, 그중에서 이제 0.78%에 해당하는 131만 1000주를 지난달 초분에 360억 원을 수령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고, 그리고 2017년 아이마합의 지분은 18.87, 243억 원에 매입한 것을 대입하면 이번에 그래도 수익이 큰가 봐요. 35배 이상의 차익을 남기고 판세입니다. 거의 투자 회사도 맞아요. 거의 어떻게 보면은 뭐 투자 회사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유명한 회사들이 있죠. 아주 IB 투자, 뭐 우리 기술 투자, 대성창투 이런 회사들이랑 비슷한 느낌도 있습니다. 제넥신은 이 돈을 주요 파이프라인 개발 및 운영 자금을 쓰겠다는 계획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성 자산은 396억 원 수준이고, 한참 1200억 원에는 한참 못 미친다. 그리고 이제 내부 조달 말고는 답이 없는 상황인데, 자금이 필요한 것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이사회를 거치고 나면 임상 자금 조달 계획이 나올 것이다. 근데 임상 3상을 간다는 거는 확실히 자신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빼박이에요, 이제. 진짜 임상 3상은 무조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진행이 돼서, 당연히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나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왜냐면은, 임상 3상은 그렇게 어려운 거죠. 근데, 항상 제약바이오라는 거는 꿈을 먹고 사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능성이 또 없는 건또 아니죠. 네.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 시도하는 게 낫다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훨씬 낫죠. 지금 상황에서도요. 그리고, 레졸루트 지분도 있고, 툴젠, 그리고 네오 이뮨테 상장사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 비상장사 주식까지 합치면 제넥신이 투자한 회사들에 대한 지분 가치가 5천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1200억 원 규모의 돈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산술적 계산이 나옵니다. 다만 제넥신이 투자하는 회사들의 경우 향후 신약 개발에 따른 기업 가치 상승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점이 고민거리다. 그래서 지금 지분을 내다 팔면 향후 취할 수 있는 이익의 기회가 소멸되기 때문인데, 이런 이유로 일부 주주들은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해서 1200억 원의 전부 혹은 일부를 마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그쵸. 아, 이거 진짜, 이건 굉장히 고민되겠네요. 제넥신 입장에서도요. 저로 이제 만약에 비유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먼저냐. 그러니까, 만약에 임상 3상을 성공적으로 된다라고 했을 때, 그 기간. 근데 지금 제넥신이 좀 고려할 수, 그, 투자를 어쨌든 했잖아요. 이분들도 이제 좀, 어렵게 이제 투자를 결정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검증을 통해서 투자를 했는데, 걔네들이 슈팅을 주기도 전에 파는 거니까, 걔네들이 올라가기도 전에 파는 거라서, 바닥에서 파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네오 이뮨텍도 이제 보면은 지금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슈팅을 주면은 아니면 한몇년 후에 팔 생각으로 샀을 수도 있는데 고민이 될 수밖에 없네요, 진짜. 근데 비교 임상 부분은 어제 뉴스를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고, 뭐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부분들이 또 언제 어떻게든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찌 되었든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하는 게 가장 좋죠. 결국에는 그 가치를 언젠가는 만약에 임상 3상을 성공하고 백신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 가치는 또 인정을 받게 되기 마련이니까. 물론 이게 주식 상승으로 돌려받는다라는 관점보다는 그래도 꾸준히 이제 모아가는 사람들은 또 어느 순간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날도 올 테니까. 과연, 저는 핵심 라인에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요. 여기 보면은 이제 지지 라인이 정말 많아요, 이제. 지지 라인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반등세는 여기서 뭐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반등세는 언제 어떻게든 보여줄 수 있다는 관점인데. 그쵸? 그래서 차트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차트는 여기서 어떻게 이제 흐름을 살려주려고 노력하느냐? 메리트는 있거든요, 이제 자리들이. 자리들이 메리트는 있죠. 딱 이평선 딱 지우고 나면은 더 메리트가 부각이 될 것이고. 아무튼. 근데 얘가 이제 한번 슈팅이 걸리면은 어쨌든 이 각도는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어떻게든 바닥을 좀 이런 식으로 잘 다지면은 또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간다라는, 몰라요, 이거는. 이렇게 형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다지는지를 지켜봐야 될것 같고, 이런 데는 최소한 저항을 돌파해 주는 게 좋겠죠. 아무튼, 제넥신에 대해서 오늘 리뷰는 마치게 될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뭐, 별일은 없었죠. 그리고,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가시면은, 2021년 무료 추천 정보, 이렇게 가시면은, 저희 대표님께서, 김영조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하고 있고, AP메신저에 가시면은, 카카오톡 친구를 맺게 돼요. 카카오톡 친구 맺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지금, 텔레그램방으로도 초대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